장난 아닌데. 이거 게임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AI 그 스나이퍼 라이플을 탄이 보이게 해놓은 건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쏘는 그 스나이퍼 라이플 탄이 보이게 한 거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른 총기류는 안 보이는데 스나이퍼 라이플만 보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 SMG 같은 경우는 부스스의 막 부스스 성능으로 보면 막 상위호환이라고 하는데 부스스 특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소음 작은 거 말고도 스나 총기류라서 탄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딜 쏠지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스스를 쓰는 거예요. SMG를 안 쓰는 이유가. 솔직히 탄 속도 부스스보다 뭐야 SMG 쪽이 보통 빠르고 뭐 근접 연사 속도도 빠르고 탄도 많고 뭐 구하기도 쉽고 그렇게 한데 그러면 어 뭐 움프에다가 400을 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부스스는 스나이퍼 라이플만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움프에다가 400에 막 풀파츠에다가 소음기 끼고 단발 끊어친다고 해서 부스처럼 쓸 수 있진 않거든요. 카고팔도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특징이 너무 부족해. 특징 하나 있어요. 노즘샷으로 쏴도 명중률이 높다는 거. 그 지향사격으로 쏴도 다른 스나류에 비해서는 명중률이 높다는 그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모르잖아요. 스나를 지향사격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로 쓸 때의 장점이고 원래 목적대로 쓰면은 다른 총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총. 무슨 특장점을 그따구로 만들어놨어. 원래 목적에 강력해야지. 장난 아닌데. 카고팔 잘 쓰는 사람 기가 막히게 잘 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AR 쓰면 더 잘 쏠 거예요. 카고팔 아무리 잘 쏜 사람들 봐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두 발만에 무조건 맞추지 않거든요. 막 한 탄장 다 쏴도 못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AR 쓰는 게 나아요. 스나 한 탄장 쓸 시간에 AR 쏘면 그냥 잡거든요. 지금 카고팔은 좀 손을 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드랍률도 낮은데 굳이 나와도 지금 손을 대고 싶지 않은 무기에 들어가거든요. 드랍률이 높아져도 딱히 쓰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다른 총을 대신해서 그냥 다른 총이 안 나오니까 그걸 대신해서 그냥 쓰면 썼지 딱히 뭐 성능이 좋아서 쓰진 않을 것 같아. 스나 딱 그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뚝배기 따는 거. 범용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중요한 건 가만히 있는 데 뚝배기 따는 것도 안 쉬워요. 그게 안 쉬워. 여러분 400을 있다고 쳐요. 상대가 한 400m, 500m 멀리 있는 나무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한 발만에 맞출 수 있으세요? 정확하게? 400m, 500m인 걸 모르는 상태로 대충 400m, 500m쯤 있는 애한테 그냥 한 발만에 딱 맞출 수 있어?
그걸 할 수 있어야 카고팔 쓰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쏠 때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카고팔 쓰면 돼요. 못하잖아. AR에 가만히 있는데며 AR에 그냥 카고팔 또 나왔네 씨. AR에다가 그냥 사벨 달아서 그냥 두방 땅땅 쏘는 게 한 세 발 네 발 그냥 쏘는 게 걔 잡는 게 훨씬 쉬울걸요? 훨씬 쉬울걸요? 왜냐면 AR이 더 낙차가 적거든요. 그래서 맞추기가 더 쉬워요 카고팔보다. 거기다가 지금 핑 렉이 있잖아요. 그 넥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걔가 한 발 맞자마자 정확하게 못 움직여요. 내가 두 발 정도로 맞출 시간 그니까 탕탕 이렇게 쏘면 걔가 내 두 번째 탄 맞을 때쯤에 걔는 한 발 맞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두 방을 그냥 맞아요. 그냥 쏘면 돼. 그냥 세네 발 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윽 하고 죽어요 걔네. 그래서 스나이퍼 라이플이 구린 거예요. 카가 그래서 카가 구린 거예요. 제가 카고팔이 드롭될 때 배율이 무조건 달려있으면 그래도 성능 딸린 거에 비해서 나으니까. 왜냐면 지금 드론 줄이면 솔직히 부스스처럼 그냥 배율이 달려있어야 돼. 안 달려있잖아. 지금 드론율이면 배율 달려있을 정도의 그 정도 드론율이어야 돼. 성능도 구린데다가 배율도 안 달려있는 걸 드론율까지 낮춰놓으니까 씨. 그냥 종합 쓰레기 세트야. 아까 말했듯이 스나는 스나기 때문에 총소리가 1km까지 들린다는 거. AR은 어디까지 들린다고요? 650m 정도. 총마다 약간씩 다른데 대충 한 650m 정도까지 한 600m 한 그 정도까지밖에 안 들려요. 600m하고 1km하고의 소리 차이는 엄청나요. 상대를 끌어들이는 어그로 끄는 범위 차이가 엄청나요. 600m면 뭐 대충 한 이 정도? 이 정도 반지름? 반지름 600m니까 대략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리는 범위가. 근데 1km면 요 정도거든. 요 정도 거리에 카고팔 쓰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카고팔을 쏘면 각카부터 여 밑에 해안가에 있는 애들까지 내 총소리를 다 듣고 달려온다는 얘기예요. AR을 쏘면 이 정도 범위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구려. 소음기를 껴도 500m예요. 소음기를 껴도. 카고팔 스커스 골라야 되면 당연히 스커스죠. 그거는 고를 필요 없지. 무조건 스커스. 스커스가 탄속도. 아, 또 카고팔 또 나왔네. 이 쓰레기 같은 총 진짜. 부스 그 스커스가 좋은 게 뭐냐면 탄속은 800m 정도면서 딜은 AK 수준에 발수도 많아요. 반자동이야. 연사 속도도 빨라서 근접해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엄청 많은 총이에요. 스커스가 반동이 크다는 단점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장점인 총. 7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탄속이 엄청 빠르거든요. 글록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블록 너무 안 나와. 드롭률 엄청 낮은 것 같은데. 드롭률이 낮은 거든지 보급품에서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급품에서만 나온다는 소리는 들은 적 없는데. 나 본 건가? 갑자기 왜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돌았어. 내 발소리를 들은 건가? 여기서 안 들릴 텐데? 차 움직이다가 갑자기 왜 뒤로 움직여? 대 갑자기 서? 저 거리에서 차 움직이는 상태로 내 발소리를 들었다고? 집 들어갔다. 문 닫았다. 2층 올라간다. 차한테 돈다. 역시 센터라 속으로 끌리네.
본 건가? 본 거 같은데? 총소리 무지하게 크네. 아, 얘 그지냐? 그지네. 바렛은 추가한다고 안 했습니다. 대전차용 무기는 추가한다고 안 했어요. 할 마음 없다고 했어. RPG라든가 이런 거 막 박살내는 이런 거는 추가할 마음이 없다고 했어요. 저기 카고팔이거든요? 조동소리면 요정도인데 개잘 들린단 말이야. 여러분 500m에서 AR소리는 저렇게까지 안 들려요. 여기 몰려오는 거 봐 애들. 500m에서 AR소리 저 정도로 안 들려. 존버가 존나게 버틴다요. 간디 메타를 대부분 존버라고 하죠. 간디 메타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집안에 짱 박혀 있으니까. 최장거리 킬 몇 미터냐고요? 800? 750인가 800 정도? 봐봐 알짱알짱 거린다 저 창문에서. 뚝배기 도대체 딱가 2레벨 몇인데? 아니다. 총소리 그 더럽게 시끄럽네. 얘도 개머리판 안 들고 있네. 발소리 들렸잖아. 발소리 여기가 지금 대기 타기는 나쁘지 않은데 다음 자리까지 생각하면 별로 안 좋은 자리.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겠다. 총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여기도 총소리 들렸는데 제 말 있잖아. 이 정도 거리는 AR로 잡기 더 쉽다고. 여기 위에도 있겠다. 오래 장거리는 AR로 맞추기 진짜 쉬워요. 탄속이 빨라서. 그러니까 빗 나가도 다시 쏘면 되잖아. 아, 저기 어딘가 누워 있는데 지금. 그지 같네 진짜. 제가 아까 나 첫방 쳤더네. 또 빼기다. 오우씨. 와. 뒤에 있었네. 아. 이건 아깝다. 3명 남았는데. 차라리 왼쪽에 있는데 금방 간 다음에 샷건으로 조지고 그쪽 자리 뚫고 들어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